폭탄 두르는 법을 가르쳐준다고 가방에서 막 폭탄을 꺼냈는데 그 뒤에 경찰 모자가 보이더라고요. 그리고 이파리 같은 게 창 부분에 있었어요. 그 이파리가 가운데 이게 있다나? 네, 알아보실게. 네. 아이고, 잘하시네. 여기도 이렇게 좀 가고. 이거 월계수입 아닌가요? 이 정도면 경정계급이잖아요. 그래, 맞아. 강력팀에선 계장급이지. 계장급이면 지금 설마 나계장님이 범인이라는 겁니까? 나홍수 계장님이 친동생을 살해한 거라고요? 말도 안 돼요. 그리고 팀장님이 저번에 본 남자는 30대의 건장한 체격이라고 했잖아요. 아까 얘기했잖아. 분명 공범이 있을 거라고. 이 정도 증거로 확신할 수 없어요. 진요한. 이거 완전 작심하고 덤볐네요. 결론부터 말하면 같은 IP가 강주원한테 10만이로, 광민수한테는 헤라클레스, 장수복한테 페이크 스콜피온이라는 아이디로 접근했어요.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방금 오해된 IP 번주소를 다 털어보니까 풍산청 강력팀 사무실로 나와요. 풍산청 강력팀 확실해? 네. 제가 사실 VIP 잠든 진심 선수거든요. 채팅 기록을 보면 6월 2일까지 끈질기게 접속했다가 장 팀장님 사건 날 사이트 탈퇴하고 잠수 탔어요.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동일한 패턴이고요. 나 계장님 장 팀장님 사건 때 어디 있었는지 확인해봐. 나 계장님이요? 네. 센터장님, 나 계장님 그날 개인적 사유로 반찬했습니다. 네. 현장에도 늦게 도착했고요. 뭐야 이거? 센터장님, 나영진 형사랑 나홍수 계장 친형제 아닌데요? 센터장님도 알고 계셨어요?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? 아니, 나 계장 부친이 나 계장 어머니를 버리고 나영진 형사 어머니와 거의 사랑의 도피를 한 거로 나와요. 현재 5년째 계모와 유산 싸움 중이고요. 이런 상황이면 자기 동생이 죽었다고 한까지 될 것 같진 않은데요. 진윤, 3년 전에 나영준 형사 사건 때 나 계장님 알리바이 확인 가능할까? 3년 전이요? 찾아는 보겠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? 그날도 반찬했었어. 다시 무전할게. 그럼 3년 전에 나홍수 계장님 알리바이 없었던 거 알고 있었던 건가요? 도팀장님, 정말 이러실 겁니까? 이미 나 계장님 용의선상에 올리고 있었던 거죠. 그래놓고 말 안 한 겁니까, 지금? 심증 갖고 덤비다가 우리만 당해. 좀 더 확실한 증거 갖고 움직이자며. 강도원도 증언했다면서요. 저희가 추적했던 IP 최대 강력팀으로 나왔어요. 지금 당장 나 계장님 위치 확인해서 대면하면 모든 게 풀립니다. 지체할 이유가. 10만이라고? 지금 갈선 치킨으로 가자. 아, 예. 자, 한 분씩. 혹시 강도원한테 접근했다는 아이디가 10만이 아니었나요? 그건 왜? 아까 왕홍렬 연행될 때 나 계장님이 청 앞에서 통하는 걸 우연히 들었는데 10만이 뭐라고 하면서 갈선 치킨으로 간다는 것처럼 말했어요. 10분 전 통화니까 지금 바로 가면 뭔가 건질 수 있을지도 몰라요. 찾을 필요 없어. 갈선동에는 오래된 치킨집이니까.